이제 LED하고 포텐셔미터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다시 스키매틱으로 돌아가서 LED 포텐셔미터를 한번 먼저 연결해 볼까? 이게 연결할 게좀 많은데 지금 보면 이 다이어그램상에서 이쪽에 보면 레그 2가 있고 레그 1 있잖아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는 5V와 그라운드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이쪽이 위쪽이 5V면 아래쪽이 그라운드, 아래쪽이 5V면 이제 그라운드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쪽 이제 와이퍼라는 쪽인데 요게 ADC로 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ADC가 0번부터 이제 5번까지 있고 이게 아날로그 인에 해당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아날로그 인 핀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라리 이제 위쪽으로 배치를 하고 로테이션을 바꿔서 요 와이퍼 부분이 이제 ADC에 연결이 되면 되는데요. ADC의 위치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딱 위치가 되게 괜찮네요. 이쪽 어디 연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DC에 연결하기 위해서 스키매틱으로 돌아가서 이 5V와 그라운드를 연결해야 되는데 5V를 아날로그 VCC 여기다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했을 때 PCB를 보면 여기 딱그 바로 근처에는 이게 이제 AVCC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 AVCC예요. 요 핀에 가서 잠깐 기다리시면 이게 뭔지 이제 그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와이어가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지금 로테이션을 해볼게요. 요거 그 포텐셔미터를 선택하고 로테이션을 시켜서 180도 시켜서 위치를 좋은 곳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도 이제 A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시켜볼게요. A 그라운드에다가 다시 한번 잘 끌고 들어와서 이제 요 초록색 글자 바뀌었죠? 아이고, A 그라운드에서 역으로 연결해 볼까요? 연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PCB 상에서 보면 요 바로 옆에 있는 거군요. 그래서 위치가 꽤 괜찮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A 그라운드 옆에다 바로 바짝 붙일게요. 그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캐소드와 애노드로 나뉘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캐소드가 이제 디지털 핀 13번에 연결이 됐었는데 이 13번 핀이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글 검색으로 알두이노 핀아웃 다이어그램이란 핀아웃을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이미지 하나 큰걸 꺼내봤을 때 13번이 PB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B가 뭐냐면 포트 B에 해당하는 넘버 5번이란 소리고 포트 D에 7번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라이트를 쓸 거기 때문에 11, 19 이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PB 123나 PD 56번을 쓰면 돼요. 그래서 PD 56번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PD 56번이 네, 여기 정도에 있네요. 그래서 PD 5번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PD 5번을 한번 그 캐소드에다 연결을 하고요. 한번 PCB를 보면 LED 반대쪽으로 가 있네요. 이쪽에 위에는 뭐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는 PB4번이 있네요. 포트 B4번. 혹시 포트 B4번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잠깐 볼까요? PB4번이 쓸수 없고 PB3번을 쓸 수가 있네요. PB3번이 D11번으로 아날로그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PB2나 PB3를 쓰게 된다면 PB3는 포트 B의 3번은 네, 여기 있습니다. 요거 대신에 요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PB 3번이랑 연결했을 때 PCB 기판을 보면 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그라운드는 어디를 연결할 수 있냐면은 여기 그라운드는 디지털 핀은 한번 VCC 쪽에다가 연결을 해볼 건데요. 연결하고 PCB를 돌아다 보면, 네, 이게 사실은 요 바로 앞에 있는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됐, 아니죠, VCC가 아니죠. 요걸 쭉 한번 로테이션을 해보고, 네, 여기를 보면, 잘못 VCC로 연결됐으니까 잘못 연결된 거죠. 요거는 그라운드로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요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할게요. 연결하고서 PCB를 보면 요 바로 앞에 있는 요거랑 연결이 됐는데 아이쿠 여기가 그
중간에 겹쳐져 있네요. 이제 여러 가지에서 겹친 곳이 좀 요 두 가지가 있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일단 근처로 배치는 해보고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선 그리기가 되게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쓸 수 있는 이제 좋은 기능을 선택할 건데 요 전에 요 LED 글자는 좀 이렇게 LED 옆에다가 예쁘게 갖다 놓겠습니다. IC도 IC 옆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요 포텐셔미터의 글자도 요 글자 옆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요러거나 사실 와이어를 할 때 우리가 디자인을 해줘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오토 라우트라는 기능이 있죠. 요게 꽤 괜찮습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보면서 좋은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PCB가 지금 보면 two layers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면 기판 one layer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one layer로 바꾸시고 요걸 갖다가 다시 한번 오토 라우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 아니, 단면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딱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하면 되고요. 지금 view from above고 지금 버튼 부를 볼까요? 지금 이게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택을 한번 하면 이게 지금 보면 PCB 레이어 바텀 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 아래쪽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기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와이어들이 보면 스탠다드예요. 근데 저희는 그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조금 더 굵게 다 만들어 볼게요. 근데 지금 굵게 만들면 아 여기가 지금 겹치나요? 잠깐 확인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스탠다드 23mm일 때 아 뭐 굳이 겹쳐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은 쪽으로 했는데 48mm로 바꿀 때 네 아직 겹친 데가 없는데 여기가 지금 좀 겹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살짝 뒤로 뺄게요. 이거 살짝 뒤로 빼서 이게 여기가 겹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안전하게 뒤로 뺐고요. 이 VCC 부분도 뒤로 쭉 돌려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LED에 들어가는 LED인데 이게 지금 한쪽 삥 돌아가 있죠. 여기 이제 VCC인데 이걸로 지금 크로스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지금 48로 바꾸는데 아 여기가 조금 겹칠 수가 있겠죠. 여기 제일 끝에 핀하고 그래서 약간 살짝 뒤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전하게 안쪽으로 빼고 이것도 이제 안전하게 아예 바깥으로 빼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요런 여기 지금 이제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있는 이 부분도 한번 48mm로 바꿔보면 네, 큰 문제는 없지만 네, 여기는 어차피 겹치는 거라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밖으로 빼버릴게요. 그리고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도 48mm로 여기 조금 너무 조금 위험해 보이죠? 이거 살짝 바깥으로 빼볼게요. 네, 이렇게 빼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차라리 요 부분을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서 네, 요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 포텐셔미터에 연결되는 선도 두께를 바꿔보고 요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LED에 들어가는 와이어도 두께 굵은 거라도 큰 문제가 없고 여기 지금 보면 가운데 아주 얇게 하나 들어가는 요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여기도 줌인을 해서 두꺼운 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제 LED에 들어가는 요 연결선도 48mm를 바꾸는데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혹시나 해서 바깥쪽으로 더 안전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크리스탈에 들어가는 요 선들도 두께를 다 두껍게 만들 거고요. 지금 커패시터 두 개 그라운드 연결하는 부분도 두께를 바꿉시다. 안 해도 되는데요. 두껍게 했을 때 CNC를 조금 거칠게 해도 잘 되기 때문에 두꺼울수록 더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RXTX들도 두껍게 만들 거고요. 근데 다만 부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선들이 겹칠 가능성이 있어서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리스탈의 반대쪽 연결선도 두껍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케이블 연결선도 오토 라우트를 사용해서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